네, 104억 뒷거래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다 함께 가보시죠. 정자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요. 한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말을 걸죠? 된 거래원당 제보를 저희가 받고. 네, 이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환경부 단속 반원이었는데요. 아유, 저 초록색 그물망을 들어보시니까 저게 뱀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놀랬는데, 꺼내보니 이 뱀, 일반 뱀하고는 조금 생김새가 다른데요. 그렇네요. 바로 특이한 생김새를 가진 하얀 뱀, 백사입니다. 아, 거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핑계를 대네요. 네, 정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잡은 백사를 1억 원 가까이 팔려던 밀력꾼들이었습니다. 와, 백사 한 마리 100만 원도 아니고 1억. 1억 원이요? 사 먹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네. 밀력꾼들이 저 뱀을 1억에 판다라고 인터넷에 약간 광고 비슷하게 낸 것을 보고 환경당국에서 함정 단속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적발을 한 건데요. 이제 사실 이게 날쌘쌀해지면 밀력꾼들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 지금 백사라고 하는 게 일단 통상적인 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사하면 맨날 얘기가 나오는 게뭐 죽은 사람도 저걸 먹으면 발떡이를 한다. 뭐 이러니까 사실상 저게 정말 흔치 않은 거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1억 원이라고 하지만 1억 원을 호가해서 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저 백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답니다. 네. 의사분들이 계속 얘기하세요. 뱀 먹어도 뭐 단백질, 탄수화물 뿐이다. 별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주면서까지 백사를 먹는 건 진짜 어떤 심리일까요?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 금방 안 돌아가시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도 아, 있고, 오히려요? 예, 오히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당장 말이죠. 저런 거 잘못 먹으면 그 기생충 같은 것이 머리라든가 이런 데 있게 되면 오히려 오래 살려고 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수명대로 살다가 갈 때가 되면 그냥 그 소풍 가듯이 가시는 거지. 이그 천상병 시인에 있어서 귀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아있는 그 동물들 이상한 거 먹고 하시는 분들 돈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별로 효과는 없고요. 네. 이그뱀 장사들이 그돈뭐돈뭐돈 버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돈 낭비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돈만 낭비하면 돈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사법 처리,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왔습니다. 뱀이 1억 원 벌라고 연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래 잡잖아요? 그러면 네. 최고 징역 5년까지도 진짜 가능하고요. 5년. 네. 그리고 오래 살라고 이거를 밀렵한 건줄 알면서도 먹었다. 그러면은 최고 징역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벌받지 말고 운동해서 오래 삽시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냥 엉뚱한 생물 아니면 뭐 희귀종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운동과 식이 요법으로 오래오래 잘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